종합병원 입원실에서 항생제 주사를 맞은 3살 장모 어린이가 숨진 건 23일 아침 6시 반쯤. 벌레에 물려 이마와 눈 쪽이 붓기 시작하자 장 어린이는 병원에 입원해 주사를 맞았습니다. 하지만 1분도 채 안 돼 입술이 새파랗게 변한 청색증 증상을 보이더니 이내 몸이 굳기 시작했습니다. 병원 측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어린이는 결국 2시간 만에 숨졌습니다. 입원하면은 당연히 이제 뭐 링걸로 맞고 해가지고 뭐 항생제가 투여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뭐 항생제 반응 검사도 한다고 해가지고 병실 말고 이제 간호사실에서 이제 그 스킨 테스트를 해요. 보통 애들은 스킨 테스트를 하고 링걸을 맞고 병실로 돌아왔죠. 돌아오니까 이제 갑자기 애가 구토를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한 거예요. 구토를. 걔가 분뇨 먹고도 뭐 올리거나 뭐 그래 본 적도 없던 애인데 구토를 아침에 먹은 것까지 위에까지 나올 정도로 너무 심하게 구토를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당황을 하잖아요. 혹시 이거 항생제라고 그때 당시 때는 그 표현을 모르고 이거 혹시 약물 부작용 아닙니까? 물어봤죠. 물어보니까 간호사는 보통 애들 뭐 링거 맞고 이렇게 울면 당연히 구토를 한다. 근데 뭐 약물인지 아닌지 뭐 저희도 모르겠어요. 뭐 이런 식? 이런 식의 반응이고 마치 대서롭지 않은 뭐 늘상 있었던 일이라는 거에 뉘앙스의 말로 표현하니까 항생제 이제 그 시간대마다 주사 투약 시간이 있나 봐요. 한 6시 20분 전후 어쨌든 그거 같아요. 그래가지고 간호사가 왔고 해가지고 다행히 와이프는 이제 그때 누군가 들어오니까 꽤나 있었고 처음에 이제 주사를 딱 넣었는데 애가 엥 하더라고요. 했다고 했어요. 엥 하는데 이제 애기 엄마는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죠. 뭐 별 이상이 없어도 괜찮아 괜찮아 하는데 이제 주사를 다 투약하고 간호사가 나간 다음에 한 10초 전후로 갑자기 애가 엥 하더니 이게 얼굴이 갑자기 펄해지고 하얘지고 입술이 펄해지고 이게 그 제주도 말로 늘어댔다고 힘이 전부 다 빠져가고 이렇게 됐다 그런 거예요. 와이프는 벨 누르고 간호사 간호사 외치고 간호사는 오고 간호사도 이제 와가지고 뭐 조치를 했대요. 뭐 응급과정 오고 그 다음에 제가 도착을 한 거거든요. 예, 부검 결과사가 이제 항생제 그리고 갈로 뭐 해가지고 뭐 세포탁신에 의한 뭐 사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그걸로 판명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예 부검 결과서 예 국과수에서 아예 이제 뭐 그걸로 뭐 의심됨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아예 사망 원인은 그 항생제에 의한 그거다 해가지고 아예 그냥 명확하게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. 사고가 일어나면서 이제 많이 공부를 했죠. 그 세포탁신이라는 항생제가 이제 그 알레르기 반응이 즉각 반응이 있고 지연 반응이 있어요. 이제 즉각 반응은 말 그대로 이게 투여했을 때 두드러기가 나거나 뭐 그런 거고 지연 반응이 구토, 설사, 두통, 고열. 근데 구토가 들어가 있잖아요. 그럼 이제 그리고 일상적으로 이제 구토를 그렇게 심하게 했으면 뭔가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그 약을 투여를 한 거죠. 이제 병원 측에서는. 그날 근무하는 수간호사님이 구토한 걸 봤는데도 주치의한테 보고를 안 했어요. 그건 다 인정을 했어요. 간호사들도. 구토를 한 사실을 구토를 했으면은 담당 주치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애가 구토를 이렇게 심하게 했다라는 말을 전달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주치의가 뭔가 그 약물을 대해서 다시 반응 검사를 했던가 아니면 다른 약물을 사가지고 아니면은 그 약물을 바꿨다던가 다른 치료 방법으로 했겠죠. 보고가 안 됐어요. 그 간호사도 수간호사도 아니면 그 수간호사가 이 간호사한테 얘가 구토했으니까 주치의한테 말을 해라. 아니면 수간호사가 본인이 주치의한테 말을 하던가. 나중에 저녁에 회진 돌 때 와이프가 주치의한테 말해갖고 그제서야 한 거예요. 주치의도. 근데 주치의도 그래요? 이 반응.
계속 생각을 드는 게 매번 아들 생각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그때 구토를 했을 때 보고라도 잘 됐으면 그래가지고 그 약물을 바꿀 수 있었으면 충분히 지금도 제 옆에서 따뜻하게 이제 겨울에 같이 뭐 눈 오면 눈 누리도 하고 이제 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제 아들인데 이제 또 그것도 안 되고 또 안타까운 건 또 병원에서도 이게 사고를 못 막았을지언정 그 병원에서 이제 그 보고 체계라든지 많이 힘들더라고요. 이게 자식을 잃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그 항생제든 아주 그 의료 사고에 대한 이제 그런 피해로 자식을 떠나보내는 부모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와이프랑 저랑은 진짜 많이를 해요 지금.